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여기 봉천동에 나온 너구리입니다. 우선 주차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차 공간 이렇게 이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편 보면은 이게 라인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벽을 다 치시고 문을 만들어 드린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용 창고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는 세대별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파티션 만드셔갖고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창고 공간도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아주택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5% 동의율을 넘으시면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 청산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다가 대지 지분도 13평이에요. 그래갖고 대지 지분도 넓게 되어 있고요. 방이 무려 4개인데 옵션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제가 그냥 에어컨하고 냉장고 뭐 이런 세탁기 이런 옵션들은 말도 안 드릴게요. 자, 여기 85인치 TV가 옵션으로 나가고요. 거기다가 6인용 식탁 옵션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감재들이 전부 다 이태리산 이렇게 마감이 잘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집안 내부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널찍합니다. 가격대가 5억 중후반이에요. 이 정도 크기 나오는 집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실내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저희가 현장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담보대출 제일 잘 나오고요. 집 제일 크고요. 옵션이 풀옵션. 거기다가 여기 모아주택 지금 선정됐거든요. 동의율 넘으면은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집.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전실부터 소개시켜드리면요. 전실은 좀 작아요.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전실은 좀 작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신발장 이쪽에 비치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은 전실이 다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습이 멋있어요. 볼게요. 들어오면은 바로 왼쪽 편으로 있는 데가 2번 방입니다. 한번 볼게요. 2번 방이고요. 사이즈가 이쪽 면이 2m80에 이쪽 면이 2m75.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방 위에 보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의율이 75%가 넘으면은 아파트를 짓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이 아닙니다. 이 집 자체가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 집을 살고 계시다가 뭐 모아주택 뭐 되게 길게 걸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길게 걸리면 어때요? 지금 신축 들어가고 5년 6년 사시다가 분양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9억 단위고 신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욱 좋은 거예요. 자, 앞쪽으로 나오면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인데 욕실을 볼게요. 메인 욕실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랑 일반 샤워기 되어 있고요. 자, 수전 제품들 제가 설명 잘 안 드리거든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전부 다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 저희가 보통 유일하게 설명하는 브랜드 중 하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아시잖아요. 욕실은 대충 그냥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쵸, 구성품 정도. 네. 그냥 아메리칸 스탠다드 싹 해놨고요. 이 타일들 전부 다 이태리 타일. 전부 다 이태리 타일. 다르네. 물건 네. 너무 뭐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12평. 오, 서울인데 대지 지분 12평이고요. 심지어 여기 실평수가 30평이에요. 아. 근데 가격대가 되게 괜찮아요. 아, 5억 중후반. 아, 5억 중후반. 네, 상당히 괜찮아요. 자, 바로 옆에 여기가 3번 방인데 3번 방 한번 볼게요. 자, 3번 방이고요. 사이즈 3m 30, 2m 45. 아, 이게 길게 나오니까. 이쪽 면이 길어. 네. 네. 상당히 길어가지고 가구 배치하시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침대에 두시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방이 4개인데요. 공간들이 다 큼지막큼지막하게 잘 나온 집이에요. 자, 위에 에어컨 옵션 있고요. 보다시피 서울인데 뻥 뚫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원래 빌라가 네. 좀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기는 팍 튀어 있고요. 바로 앞에가 또 공원이에요. 거실 사이즈부터 제가 한번 좀 볼게요. 네. 거실 사이즈가 3m 70. 사이즈 상당히 크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조명 보시면은 라인 조명이에요, 다. 아, 원래는 네. 그냥 LED 하나 딱 놓고 계신데. 그렇죠. 메인 네. 조명 아니면은 LED 조명. 자, 그리고 에어컨하고 전열 기환기 옵션이에요. 자, 여기까지 옵션 많이 보셨죠? 자, 요 바로 옆에 있는 요 테레비 85인치거든요. 요거 옵션. 와, TV를 주는 집은 또 오랜만에 봅니다. 예, 네, 요거 네.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가 트였잖아요. 공원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비가 와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난간 있잖아요. 네. 탈거되시고요. 여기다가 데크를 깔아드릴 거래요. 근데 이게 저 끝에서 꺾이거든요. 네. 저 이렇게 꺾여요. 저 안쪽이 더 폭이 넓대요. 그 이 앞쪽을 테라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세대는. 근데 얼마? 5억 중반. 와.
아. 역시 특가 세대는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여 위에는 6억이 넘거든요. 옵션이 없어요. 특가 세대는 특가 세대만 옵션 있어요. 다 주고. 예, 옵션이 네. 있어요. 되게 웃긴 거죠. 위에가 더 비싼데 옵션 없어요. 이게 진짜 이벤트네요. 이런 진짜 게. 이벤트. 네. 애초부터 가격을 좀 내린 집인데 얘는 더 거기다 더 한 술 더 뜬 거지. 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반대편으로 보시면요. 바로 이쪽 오른편에 있는 데가 여기가 4번 방. 여기 안방인데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안방이고요. 사이즈는 3m 35. 그리고 이쪽 면이 3m 40. 예. 아우, 사이즈 포름인데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창 구조예요. 아까 제가 저기 거실에서 봤을 때 테라스가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 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꺾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꺾여서요. 저 안쪽까지 이렇게 여기가 데크를 설치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의 진짜 장점입니다, 이거. 야, 이 집이 진짜 가격 대비했고 가성비 제가 본 집 중에 역대급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 역대급, 진짜. 네. 자, 옆에 있는 여기 안방 욕실 보면요. 와. 아, 여기도 사이즈가. 안방 욕실도 커. 그러네요. 네, 사이즈가 진짜 크고요. 야, 안방 욕실하고 차별 안 뒀습니다.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여기, 여기, 여기 전부 다. 전부 다. 네, 그리고 벽면 쪽 전부 이태리 타일. 그러니까 자재 같은 거 아끼지 않고 다 고급스럽게 활용을 했고요. 여기 이제 벽면 같은 거 보시잖아요. 타일로 해갖고 한 장짜리 들어갖고 이런 몰딩이 있는 이쪽 옆에 부분 벽면 쪽도 전부 다 타일 마감. 그러니까 마감 자체를 되게 신경 썼고 좀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해요. 이 집 자체가. 자, 바로 옆에 있는 여기 4번 방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4번 방이고요. 사이즈가 이쪽 면이 2m 80. 자, 이쪽 면이 2m 40. 네. 이게 제일 작은 방, 이 집에. 이게 그나마 이제 좀 일반적인 사이즈로 왔네요. 네, 제일 작은 방이고요. 네. 여 방만 에어컨이 없어요. 아, 드레스룸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시스템 장, 옵션. 아, 그래서 네. 안방 옆에 거를 이렇게 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옵션 또 되어 있고, 여기다가 창도 되어 있으니까 환기도 또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방에 총 4개라는 말이에요. 와. 네.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요. 아, 주방에도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냉장고 옵션. 네. 네, 총 3개 옵션이고요. 자, 여기에 요 인덕션 제가 설명 안 드리거든요, 이거. 그렇죠. 원래 안 드려요. 프랑스 건데 잠깐만요. 이름이 제가 까먹었어요. 네. 요거 인덕션이요. 디트르시. 아니, 발음도 어렵다. 디트리시. 네, 여기. 예, 메이드 인 프랑스. 아, 프랑스. 네, 프랑스 거. 네. 예, 이걸로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다르죠. 저희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삼성 거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주방의 벽면을 보시면 독특해요. 벽면을 보시면은 줄눈이 없어요. 다 통이네요, 이것도. 한 장이에요, 이렇게가. 와.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쭉 하고 여기에서 또 한 이렇게 장. 한 장. 아. 네. 그래갖고 되게 줄눈 같은 거 없고 깨끗하게.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인조대리석 말고 세라믹. 네, 고급스러운 걸로 마감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감 자체가 다른 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본 곳 중에서 마감이 지금 가장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에서 5억 중후반대에 이 정도 크기도 없고요. 이거보다 마감재가 터무니없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담보대출도 안 나온 데가 많거든요. 주방창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여기에 또 식탁. 식탁도 옵션! 이게 왜 주나 했더니 이거랑 요 지금 이 세라믹 요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세라믹 식탁. 그렇죠. 네, 요것도 옵션. 요거 한 6인용 될 것 같거든요. 6인용.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꽤 큰 거예요. 요것도 옵션. 요거 사시려면은 뭐 100만원은 넘는 건 아시죠? 바로 옆으로 동선 좋게 또 다용도실도 이어지고요. 네. 요거 아니, 세탁기 건조기. 요것도 옵션. 무조건 옵션. 네, 그냥 네. 옵션. 아. 네. 근데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없다. 얘만 있다. 위에 가면 다 텅텅 비어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깔끔하게 앞에가 이렇게 보이는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걸로 설치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이 탄성 코트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 타일입니다. 타일. 타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것도 일일이 또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를 좀 신경을 많이 쓴 집.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그리고 이 집이 좀 괜찮은 게 자, 신생아 대출 가능하고요. 네.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집입니다. 이 집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했고요. 모아주택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당장 뭐 재개발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동의율 75% 넘어가면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현금 청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받습니다. 새 집에서 살고 있다가 분양권으로 아파트까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 중후반이잖아요. 분양가가 특가 세대로였고 더 저렴해진 가격대래였고 들어오시기에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5억 중후반에서 이 정도 크기의 집들을 구하기에 힘들어요. 서울에서 특히. 그리고 이 집 제가 오늘 비 와가지고 옥상을 못 올라가는데요. 옥상이 엘리베이터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 진짜 메리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찾아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구리였습니다. 안녕!